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즐거웠습니다. 네. 2차 합탈식에서 최종적으로 탑6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세 팀. 정말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무대를 개인적으로 정말 더 보고 싶었는데 오늘을 무대를 끝으로 본인들의 팀명을 공개하고 이제 이곳에서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가슴 한켠이 좀 먹먹합니다. 먼저 팀 14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야,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야,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이렇게 많이 울었어.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에이, 고생 많았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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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정말 우여곡절도 있었고 열심히 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우리 팀 14시. 사실 우리 준성 씨는 아까 이제 발표가 끝나고 자리에서 좀 많이 우셨는데. 네. 아이고. 그래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준성 씨에게. 5등 이상은 저희가 좀 노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것 같아서 6위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아쉽게 안 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고 사실 될 수도 있겠구나도 생각을 했었던 게 그래서 조금 준비한 멘트도 있었는데 저렇게 한숨을 쉰다고? 그 소감을 비록 여긴 아니지만 아 그렇죠 저는 외칠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믿죠? 믿습니다. 예 네. 믿죠? 믿습니다. 네 크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많이 아쉽죠. 그래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달려와서 이제 멋진 참가자분들이랑 같이 보란 듯이 탑6 올라가서 멋있게 무대도 하고 투어도 하면서 더 하고 싶었는데 아 저희 이제 피크타임에서 저희의 시간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저희 팀 14시를 믿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팬 여러분들께 그 소중한 한 표 이렇게 주심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록 파이널 무대로 못 가서 그 보답을 피크타임에서 더는 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죠. 다음 스텝에서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저희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다! 이렇게 저희가 탈락하게 된 게 엄청 서럽지만은 않습니다. 예,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멋있다. 어른이다, 어른. 앞으로도 저희가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팀 14시 이제는 당당하게 본인의 팀명을 외치면서 피크타임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팀 14시가 너무 익숙해. 아. 크게 해줘 크게. 팀 14시 본인들의 팀명을 외쳐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팀 14시의 팀명은 고스트 나인이었습니다. 고스트 나인. 멋지다 코나. 아 멋있다. 고생했어! 화이팅! 좋다. 고나, 고나! 레이팅 이름 뭐라고요? 고나, 고나! 아, 오케이, 오케이. 피크타임 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쉽기도 한데 다음 활동 하면서 더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14시! 고스트나인 이제 고스트나인 하자. 그럼 지금까지 고스트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팀 15시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나 수고했어. 아,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 저희 15시는 수개월 앞에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각자의 일에 치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를 한다는 게 너무 꿈 같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 무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가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살아남으신 분들은 어딜 가서도 제가 이 사람들하고 경쟁을 잠시나마 했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더더욱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서 뭔가 저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팀이 해체되면서 그 마지막으로 해체된다는 이야기를 공지를 적어주실 직원분도 남지가 않았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팬카페에다가 저희가 해체하게 됐다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억이 저한테는 되게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팬카페를 들어가는 게 되게 무서웠던 것 같고 아직까지도 한 번도 들어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멋있게 탑10 자리에 서 있는 저희 4명을 보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한 팀 한 팀 보니까 진짜 다 너무 멋있어요. 네, 그 사이에 저희가 있었던 게 너무 자랑스럽고 파이널 무대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네, 지금까지 BL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LK, Let's get it! BLK. 팀 15시는 BLK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우리 처음에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게나 말이다. 아, 수림이 형! 아, 왜 팬카페 글 먼저 쓴 거야? 저희가 잠깐 무대와 이별을 했었던 팀이잖아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피크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나서 다시 무대에 서고 이 피크타임을 하면서 정말 많이 치유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팀 15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BL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우리 팀 2시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처음부터 가장 에너지가 넘쳤던 우리 팀 2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저희 2시 팀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바이벌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패기 넘치는 모습에 나열인 거에 그거 하나만 믿고 열심히 준비해서 한 무대 한 무대 한땀 흘려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겪은 것도 되게 많고 배운 것도 되게 많다 보니까 피크타임은 이제 저희가 끝이 났지만 앞으로 저희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크타임을 처음 나왔을 때 너희 가수가 1등이더라 멋있더라 그런 말을 듣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럴 순 없지만 앞으로도 저희 팀 2시가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저희 정말 즐겁게 피크타임 잘 맞춰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직 잊혀지지가 않는 게 1차 합탈식 때 로현 씨의 모습이에요. 최선의 노력을 해본 사람만이 아쉬울 때 나오는 감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로현 씨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선배로서 로현 씨가 앞으로 보여줄 프로듀싱의 세계와 또 음악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응원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사실 저희가 서바이벌 라운드 때는 올필 받았지만 라이벌 매치에서 이제 강력한 8시 팀에게 패배를 맞봤고 그리고 이제 연합 매치에서는 베네핏을 하나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뭔가 약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붙여주신 신곡 미션에서도 이제 올픽을 받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많이 배웠으니까 그걸 토대로 많이 보여드릴 거고 주변에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다. 팀 두시는 마지막으로 본인들의 팀명으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오! 가자! 준비되나? 가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오, 트위스! 안녕하세요, NTX입니다! 팀 2시의 팀명은 NTX였습니다. 앞으로 지그같은 에너지 절대 꺾이지 말고 멋진 무대를 많이 많이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스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진짜 너의 멘트가 마음을 울렸어. 고생했어. 고마워, 고마워. 고생했어. 피크타임에서의 또시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지만 그래도 저희 팀 NTX로서의 활동은 더 열심히 달릴 생각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진짜 저희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피크타임의 2시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왜 이래 왜 이래 울지 마 두 명 컷 아이고 거의 쌩얼 된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마 베이비 울지 Don't cry 피크타임에서 끝이지만 저희 NTX의 피크타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NTX였습니다 둘, 셋 네, 트위스 감사합니다 안녕 잊지 마세요 저희 감사합니다.